보마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보호망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셨어요. 이제 무해지 봄이 딱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딱 7일 남았네요. 7일. 7일 남았는데 각 보험사마다 지금 7일 동안 영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담보를 축소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담보 한도를 또 올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B5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삼성화재예요. 추석맞이 유병자 한도 우대. 일단은 2대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삼성화재가요. 그래서 오늘 21일부터 시작해서 22, 23, 24, 25, 28, 29 딱 7일간만 이제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편한 유병장수 우대 플랜인데요. 2대 진단비가 가입금액이 상향이 됐어요. 기존에 500만원에서 딱 7일간만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유병자 보험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가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삼성화재는 워낙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예시 플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뇌혈관 진단비가 90일 면책 A가 있고요. 그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90일 면책 A가 또 1,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암진단금 2,000만원, 그다음 유사암 1,000만원, 그다음 항암 방사선 1,0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또 3,000만원까지, 그다음 암 지적 치료비 10만원, 상해 중환자시 5만원, 상해 이통원 수술비 30, 20, 질병 이통원 수술비 30, 30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가입을 하시면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54,000원, 이제 45세 기준은 77,000원이고요. 50세 기준은 11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자분은 55,000원, 그 다음 45세는 68,000원, 50세 기준은 85,000원, 이 모든 게 딱 7일간만 가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일단 닥터 실손 건강보험인데요. 일단 무해지 보험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암 2,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2대 진단금 500만원, 2대 수술비 500만원, 표정항암 치료비 5,000,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100만원 가입이 되시는데요. 일단은 50대 남성 기준으로는 KB가 62,000원인데 A사는 67,000원, B사는 65,000원, C사는 이제 50% 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보험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01대와 21대 중복 수술비가 합계 2,0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메리츠화재의 4주차 영업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만성질환은 물론 감염질환도 유병자 모두 다 꼬꼬 이제 표정항암 플랜이 인수가 되는데요. 무활증 인수질환과 그다음 계속 표정항암 치료비가 일단은 메리츠화재는 98개나 그 다음에 최대 이제 7,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타사는 8개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최대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되시고요. 그래서 무활증으로 무담보로 페이백 100% 보장이 되는 회사는 어디 회사? 메리츠화재밖에 없다. 그리고 두통이나 신우신염, A형 간염, 그 다음에는 요실금. 요즘 많이 하죠. 녹내장이나 그 다음에는 대동맥 파경류, 그리고 선조숙증, 통풍 등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간편한 건강보험은 3만기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대 질병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제 보장금액이 진단비가 1,000만원에서 수술비가 최대 4,13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세요. 내막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요. 무해지보험의 유사암 진단비가 0세부터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윤창호법이 무색한 끊이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담보도 풀보장이 플러스 페이백담보가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메리츠화재는 4주차도 뭐 그전보다는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4주차 DB손해보험 4주차 영업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참 좋은 간편 건강보험인데요. 2대 진단비가 축소가 돼요. 2대 진단비가 타사 수준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데요. 9월 30일까지만 딱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0월부터는 500만원 축소가 돼요. 아쉽게도. 자, 뇌혈관 허혈성 주요 진단비가 2,000만원까지 9월 30일까지 역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0월부터는 1,500만원까지 500만원이 축소가 됩니다. 자, 참조우 회밀리는 106대의 수술비가 60대의 생활질환 수술비가 또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다빈도지나 수리비가 축소가 됩니다. 역시 9월 30일까지 딱 7일간만 200만원으로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자, 10월부터는 축소가 되는데요. 100만원 축소가 된다는 거죠. 자, 대표 질환으로는 담석증, 그 다음에 편도염, 충농증, 사타구니 살짝, 작은 군종, 디스크, 척추질환, 그리고 손목 터질 증후고 어깨 변명, 이런 부분들이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축소가 된다. 그래서 수술비 원하시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많이 팔리는데요. 딱 7일간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얼른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자, 사랑방 선물, 가족에게 선물하고픈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간편건강보험, 참 좋은 운전자보험, IM OK 암보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간편 가성비 좋은 아주 좋은 보험이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의 사랑방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하고픈 간편보험인데요. 어르신도 넘치는 보장 가능한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심증 진단 후 스탠드 삽입술 시체에서 2,88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갑상선암 진단 수술에 이제 여기 보시면 표적항암 치료비가 4,730만원 보장이 가능하시고 양쪽 무릎 습관절 치환술이 실시가 돼서 160만원 회당 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3대 진단 완벽 보장인데요. 암 진단금 1,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3,000만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가 100만원, 뇌혈관 진단비가 3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이 300만원, 그리고 허혈성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가 각각 1,500만원씩 보장이 가능하고요. 질병 수술비가 매회 지급이 되는 게 30만원,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종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 게 500만원, 106대 질병 수술비가 21대가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대 질병이 500만원, 60대 생활질환이 50만원, 특정 다빈도 3대 진단이 수술비가 30만원, 17대 수술비가 10만원,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암 수술비가 200만원, 유사암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남자 나이로 일단 여기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65세 기준은 13만 6천원, 여자 나이로는 65세가 13만원, 좀 보험료 좀 비싸죠. 10년날 1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보험료를 납입할 연세보다 이제 보장을 받은 연세니까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랑받은 선물 베스트 암보험인데요. 일단 유병자 보험 할증 없이 예, 할증 없고 부담도 절대 없고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착한 표정한 플랜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뇌졸중, 상해사고, 심장판막증, 이 모든 게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암 진단금 3,000만원,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비가 5,000만원, 암 수술비가 500만원, 유사암 진단금이 1,000만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2,000만원, 유사암 수술비가 100만원. 이 모든 게 40세 기준은 24,000원이고요. 여성분은 36,160원. 그리고 또 암 유사암 제외가 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만으로도 정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공부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삼성화재, 그 다음에 KB, DB, 그 다음에 메리츠 손으로 제가 4월달 메리츠 손으로 9월달에 4주차 제가 2주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대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3주차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내용 없어서 내용을 안 올려드렸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7일 동안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설계서부터 가입 진행까지 원섭으로 한방에 설계하고 가입 진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